오늘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0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족보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의 족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0장에서는 노아의 족보를 보게 됩니다. 또 족보야?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9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창세기 10장에 기록된 노아의 족보가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노아가 홍수 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들은 복의 말씀이자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0장 노아의 족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수 후 노아의 여덟 식구에서 다시 세상의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창세기 5장 아담의 족보 이야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10장 노아의 족보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은 세상 모든 언어가 다 달라진 이후인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창세기 10장에서 11장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4일 창세기 10장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여.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여.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딤과 도단임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리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리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느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느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상업이라. 미스라임은 로딤과 아나밈과 르합임과 납두힘과 바도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루아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일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창세기 11장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우를 낳았고 루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훌을 낳았고 나훌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훌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훌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훌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훌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훌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오늘의 말씀 창세기 10장에서 11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시날 평지의 바벨, 갈대아 우르, 가나안 땅 그리고 하란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먼저 시날 평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시날 평지는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바벨론 지역입니다. 시날은 창세기 14장에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5개 도시국가 가운데 하나로 등장하며 후대에 이르러서는 바벨론 전 지역을 가리키게 됩니다. 이 지역은 물이 풍부했을 뿐 아니라 넓은 평지로 둘러싸여 있었으므로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바벨은 바벨론과 같은 의미이며 이 지역은 창세기에서는 시날로 후기 책에는 갈대아로 표기됩니다. 시날이라는 지명은 창세기 이후 여호수아 7장 21절과 다니엘 1장 2절에서 등장합니다. 바벨론은 성경에 기록된 표기이고 일반적으로 바벨로니아라고 불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름은 수도였던 바벨론이라는 지역 이름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 즉 갈대아인들의 세력이 처음으로 부상한 곳은 페르시아만과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갈대아인들은 강물을 따라 북쪽으로 퍼져나가며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시날 평지의 바벨 혹은 바벨론이라는 도시는 길이가 1000야드 이상, 너비가 30피트인 돌다리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도시라면 사람들이 광대한 규모로 높은 성벽을 쌓고 함께 모여 거주했을 것입니다. 당시에 쌓은 바벨탑 유적에 대해서는 오늘날 두 가지 견해가 대두됩니다.
첫째 걔네는 유바르데 서쪽 언덕 리무롯의 탑으로 불리는 빌스 리무르드 7층 탑을 가리킨다는 견해입니다. 이것은 유대와 아랍인의 전승입니다. 둘째 견해는 바벨론의 신은 마루둑을 위해 세워져 후대에 바벨론의 탑으로 불리는 에테멘 앙키라는 견해입니다. 이 중 바벨탑의 위치, 고고학적 발굴, 고대의 문서들로 미루어 볼 때 대체로 두 번째 견해가 정설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바벨은 섞다, 섞이다라는 뜻의 동사 발랄에서 파생한 말로 혼란을 뜻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늘까지 높아지기 위해 탑을 쌓던 자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데서 유래된 말입니다. 갈대아 우르와 가나안 땅 그리고 하란의 성경 지리 이야기는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아의 족보와 바벨탑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원역사가 끝이 났습니다. 내일부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장사가 시작됩니다. 성경 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